시작했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네? 줄일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잘 들리세요? 들리시는 분? 네, 뭐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네요. 네, 너무 잘 들리는데요. 네. 아, 저도 인스타 라이브 이거 처음이라 갖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라서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아무튼 건강하시죠? 요즘 참 네, 사람 만나기가 힘든 시국이라 네, 다들 건강이 어떠신지 네, 궁금하네요. 모두 건강하실 거라 믿고 아무튼 네, 필리핀 안녕하세요. 하이 필리핀. 네, 저는 우선 근황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얼마 전에 영화 촬영을 마치고 지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해서 쉬고 있고 네, 아무튼 영화 촬영하는 동안은 뭔가 그 영화 캐릭터상 뭔가 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스타도 잘 못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자주 못 드렸어요. 네, 죄송하고 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은 머리가 그래도 많이 긴 상태입니다. 네, 지금 머리 왜 이렇게 짧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캐릭터상 머리를 많이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영화 촬영 때문에 정말 많이 바빴고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참았어요. 네, 저도 참느라 힘들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머리 많이 기르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제 짧은 모습을 보셨나 보죠. 네. 아무튼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그런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나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실 거라 생각하고 네, 오늘 저희 회사 식구들이 일정이 막 있대요. 근데 저는 일찍 끝낼 생각이 없어요. 네, 아니요, 그냥 최대한 여러분하고 소통 많이 하고 싶어서 네, 우리 백골부대 행정보호관님 입장하셨고요. 아, 이게 인스타 라이브로 하니까 이게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앞으로 땡길게요. 잠깐만. 네, 좀 멀어요?
너무 가까이 오고 싶네. 네. 카메라 조정이 좀 있겠습니다. 저는 잘 지냈고,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요즘 그 전 영화 찍으면서 좀 제 모습이 많이 그 캐릭터화 됐어요. 뭐 지금도 남아 있지만, 그 영화 촬영 캐릭터 모습을 갖고 있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약간 평소에 내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 캐릭터 분장을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나갔고, 분장을 안 하고 평상시에 나로 돌아왔을 때가 나갔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기에 있고, 그것을 잘 또 뭔가 다시 리프레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굿닥터 때도 그랬고, 각시탈 때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좀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좀 여러 번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캐릭터가 좀 많이 셌어요, 저한테는. 어떤 외적인 거, 또 안에 어떤 성격까지 많은 걸 변화를 준 작품이라, 요즘은 다시 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변화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여러분 드라마 얘기 또 하시는데, 시향이가 들어왔나 보네요. 시향아 잘 지내지? 잘 보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야. 시향 씨가 저한테 오빠라고.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네, 무슨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드라마 얘기를,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앨리스가 마지막 드라마예요. 시향 씨하고 함께 했던 앨리스가 마지막 드라마인데, 지금 대본을 보고 있는데, 네,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는 중이고, 뭐 결정이 난 건 없고,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잘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대본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공지를 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 여기 댓글창에 써주셔도 답해드릴 테니까, 네, 아무튼 질문 제가 확인하면 질문지를 받겠습니다. 네, 귀여운데 주셨네요. 네. 제일 위에 거 볼게요. 이건 잠깐만. 이렇게 왔어요. 주원이 형 잘 지내시죠? 저 조카터예요. 이것은, 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 대역을 해줬던, 무술 대역 해줬던 친구 같아요. 제 캐릭터 이름이 카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원이라서 주카터. 이 친구는 이제 건기, 조건기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발음을 주의해서 조카터예요.
네. 또 이런 걸 보냈네. 네, 잘 지내죠. 우리 건기가 촬영 끝나고 결혼을 해서 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가서 축가도 해주고 그랬는데. 네. 잘했지, 건기야? 네. 아무튼 첫 번째 뭐 질문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다음. 다음은, 아, 이런 거는 좀 이제 부끄럽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이건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미남 미녀라서 제가 또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여기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네, 아마 아버지도 같이 보고 계실 것 같고, 네, 아마 이 방송이 끝나면 엄마가 이제 여러 코멘트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지 그랬니 이러면서. 네. 엄마 보고 있다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 댓글창에 써주셔도 돼요. 네. 아무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늘 그래. 아, 좋아하는 거와 좋아하는 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치킨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고 뭐 떡볶이도 좋아하고 좀 달고 짜고 자극적인 거 뭐 그런 거 좋아하지만 못 먹죠. 네. 요즘은 그래서 좀 건강식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달지 않고 짜지 않고 건강식으로 먹고 또 왜냐면 어쨌든 왜 건강식으로 먹냐면 뭐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캐릭터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건강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좀 그렇고 다음 질문 가볼게요. 질문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배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중에 아무래도 굿닥터 시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래요. 시온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다음. 오빠 깻잎 논쟁 아시나요? 내 앞에서 이성 친구 깻잎 떼어주기 가능? 불가능? 오빠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성 친구 깻잎 떼어주기? 아, 그건가 보다.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깻잎 떼어주는 거. 내 앞에서 이성 친구 깻잎지. 내가 떼어주는 거 말하는 거겠지?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닌가요? 나는 아 물론 뭐 신경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거기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떼어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 댓글에 아니 애인이 아 내 애인이 내 애인이 내 애인이 다른 남자 낀입을 떼준다.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밥 위에 얹어주지만 않으면. 그쵸. 뭐 떼주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문제없어요. 안 된다는 분들이 꽤 많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에 보기 좋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뭐 너무 뻔하지만 전 나홀로의 집에를 좋아해요. 나홀로 집에 좋아하고 그걸 보면 뭔가 그 어렸을 때 뭔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분이나 연말에 대한 기분이 잘 안 나는데 뭔가 경표야 안녕 잘 있어? 네 아무튼 나홀로 집에를 보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된 것 같고 크리스마스 기분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홀로 집에 네, 뭐 다들 보셨겠지만 네 경표 보고 싶네. 아니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민초 얘기랑 MBTI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민초파고요. MBTI는 여러 번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ASFP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나홀로 집에는 1편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네. 1편. 나중에 한번 뭐 라이브를 할 때 MBTI를 할까봐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미리 좀 해보고 네, 기억을 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아 S로 시작하는 게 없나요? 없어? 아, 뭐, 나 뭘 기억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I는 아니에요. 네 I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스파이더맨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네. 아무튼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겠어요. 케이크도 맛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뭔가 언제서부턴가 이게 다 31일 때문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상하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내일은 부모님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 계획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맛있죠. 네, 아무튼 네, 한국 춥냐고 물어보시네요. 한국은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근데 아마 오늘부터 추워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 추워질 거래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그래요. 누가 운동에 진심이던데 운동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식단도. 원래 저는 운동을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 매일 한 이유는 운동이 내가 운동이 너무 좋아 이래서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전 영화 때문에 제가 벌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매일 했고 근데 이제 캐릭터에 맞게 운동을 했죠. 뭐 영화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만 키웠던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운동 일주일에 3번 하고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2번 해. 뭐 어쨌든 5일은 그렇게 운동을 하고 뭐 식단은 최대한 살이 안 찌고 건강한 것으로. 어쨌든 지금 제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살이 안 찌면서 좀 건강한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복근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네, 아직 갖고는 있지만, 네, 좀 그렇죠. 필라테스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촬영 끝나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냥 웨이트를 하고 나면 스트레칭을 잘안 하게 되니까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필라테스를 하니까 어쨌든 스트레칭도 하고 뭔가 끝나고 나면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명상을 했을 때와 혹은 약간 하여튼 이런 좀 활동적이지 않은 운동을 했을 때는 이 호흡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니까 호흡에 집중을 해서 필라테스를 하니까 끝나고 나면 좀 상쾌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 필라테스 실력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스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화 캐릭터상 그 캐릭터가 공개가 되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일상생활 모습을 막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굉장히 조심하는 스타일이라 혹시나 조금이라도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못 올렸어요. 앞으로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질문 얼마나 더 해볼까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쌓여갈 때 주원 배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불안감과 스트레스.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제 생각엔 누구나 갖고 있죠. 뭐 지금 현재 내가 실제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 하여튼 모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데 글쎄요, 뭐 해결책이라고는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 그냥 내 일을 하면서. 그게 뭐 스트레스를 겪는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게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내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고 또 누군가와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도 요즘 특히 많이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 많겠지만 뭐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게 답답한데 그래도 이 안에서 또 좋은 점이 있다 생각해요. 아무튼 되게 사소한 만남도 소중해졌으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했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냥 만나는 게 당연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 이 시국이니까 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대학교 졸업하신다는 분, 네,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네, 졸업 축하드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다면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저를 밤톨이라고 맞아요. 제가 그 촬영장에서 밤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다음 질문.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 궁금하다 하셨어요. 인간관계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아닐까요? 신뢰?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진심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까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진심이냐 모르겠어요. 그런 신뢰? 그죠? 뭐 배려도 들어가고 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 시간 뭐 제 절친들도 많이 듣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믿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질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뽑는 건 마지막 질문. 만약 배우님 본인이 이거 되게 새로운데 주원 팬이라면 내가 주원 팬이라면 입덕했을 것 같은 이유. 물론 전 100만 93만 가지라 못 골라요. 아, 내가 내 팬이었을 때 입덕했을 것 같은데 이걸 내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러운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평소와 연기할 때 갭이 좀 크다. 네, 제 생각은 이것은 고로 제 평소 모습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소와 연기할 때, 캐릭터일 때 어떤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주원이 아니고 주원의 팬이었다면 좀 그런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뽑아달라고 해서 하나만 더 뽑을게요. 차기작 어느 장르로 하고 싶어요? 네, 차기작. 제가 지금 찍었던 카터는 완전 슈퍼 액션이에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놀랄만한 작품이고 아마 전 세계 그 누가 봐도 놀랄 작품이에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최초. 그래서 액션을 한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좀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로맨틱 코미디가 좋을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는 싶고 하고 싶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작품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로맨틱 코미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죠? 네. 또 좀 좋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하여튼 대본 보고 있는데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관 영화 찍은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개봉은 합니다. 개봉은 하는데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나왔대요. 잘 나왔고 개봉은 할 것 같아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팬 여러분들이 그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하셨었고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제 팬클럽 주원 팬클럽 연합에서 오늘도 봉사를 해주셨다 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어찌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신지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도 너무 느끼는 게 많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뭐를 해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로 뭐 수출이 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팬분들이 배우 성격 따라간다고 근데 그렇다기보다 팬분들이 좋은 팬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덩달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배우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카터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네, 카터는 넷플릭스 영화고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한국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좀 해보세요. 아, 뮤지컬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뭐 사실 그게 뭐 시기도 있는 거고 또 뭐 지금 나한테 이게 맞는 작품인가 또 지금 할 타이밍이 맞나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요즘은 골프를 못 치죠. 추워서 제가 또 추우면 잘 못 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벌써 나갔어. 네. 요즘 연말 시상식 때 TV에서 모르겠어요. 나오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무튼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또 똑같이 공지를 했어요. 소원을 들어드리겠다. 가능한 선에서. 그래서 소원을 받아서 소원도 뽑아보겠습니다. 긴장되네. 소원 첫 번째.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소원은 주원 씨가 힘내라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쵸.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네. 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고, 지금 이 시기는 잘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잘 견뎌주신다면, 분명히 건강하게 잘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네. 그리고, 다음 소원. 소원은 주원 배우님이 주희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주희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거 너무 쉬운 소원이라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안 돼. 이런 건 너무 힘들어. 소원으로 배우님이 생각하는 가장 귀여운 애교 3종 세트 보여주든. 최애고 너무 많은데? 최애곡, 최애가사 불러주기. 크리스마스 코스튬. 이거 세 개나? 오케이. 우선, 선글라스 하나 줘보세요. 애교를 하려면 제가 자신감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눈사람으로 할까? 망했다. 땡길게요. 귀여운 게 뭐가 있어요? 귀여운 거? 그냥 뭐 이런 거 모르겠네. 뭐 있지? 이런 거? 네, 귀여우길 바래요. 귀여우길 바라고. 최애곡 최애가사. 최애곡 최애가사? 요즘 내가 무슨 노래를 듣지? 요즘 제가 요즘 제가 시경인 형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여기까지. 휴, 감사합니다. 계속 쓰고 갈까? 덥네요. 우리 창문 열고 해도 돼? 너무 더워.
오케이. 다시 소원을 뽑아보겠습니다. 의료진 분이 들어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합시다.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소원은 바로 네, 보람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화이팅! 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요즘 이런 게 좀 많네요. 뭔가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가 봐요. 위로해드리겠어요. 언제든지. 요즘 많이 그렇죠. 어쨌든 일은 계속하고 혹은 일하기도 힘들고 뭔가 일탈할 수 있는 뭔가 해외여행도 못 가고 또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감과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이 시국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우리 모두가 저 역시 그런데 그래도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낸다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더 좋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네, 힘내세요. 소원 다시 뽑을게요. 저는 백신 다 맞았죠. 부스터까지 맞았습니다. 대만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네, 대만 팬 여러분은 정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네, 이렇게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만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팬분들을 못 만난 지 오래됐는데 대만을 방문했던 게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엄청 지났어요. 뭔가 코로나가 지나서 끝나면 뭐 대만 팬분들도 그렇고 팬분들과의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대만 팬 여러분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에요. 네, 저희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에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사실 뭐 배우 또 가수분들 어쨌든 팬분들한테 가장 힘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야 힘을 받을 텐데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 부대 있죠? 백골 부대 행정보호관님이 아프리카 파병 가세요. 다음 달에. 이거 형수님인가? 위로를 네, 어떡하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지. 우선은 우리 행정보호관 형은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또 남아있는 가족분들은 어쨌든 우리 행정보호관님이 정말 희생해서 가는 파병이니만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응원하고
건강하는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정만이 형과 형수님을 위해 형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원을 또 뽑아볼게요. 태어난 지 65일 차 되는 오유준 건강하라고 말해줘요. 네, 태어난 지 65일 완전 아가네 아가. 네, 오유준 아가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저희가 좋은 사회를 가꾸고 있겠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오유준 군. 군이 아니면 어떡하지? 오유준 아기님.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뭔가 다음에 인사드릴 때는 제가 좀 더 머리도 길고 좀 더 멋진 모습. 네.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나요? 지금 그럼 못 보실 수도 있겠네요. 6시 반 퇴근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수 있게 영상을 남겨달라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장됩니다.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지워질지 몰라요. 네. 네, 제가 우선 영상을 남겨볼게요. 저도 인스타 라이브가 처음이라 하지만 네, 남겨보겠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라고.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원래 저 저녁을 일찍 먹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 못 먹었어요. 끝나고 뭐 건강한 거 먹어야죠. 네. 네. 소원 세 개만 더. 소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더 해야겠죠? 많이 있네요, 근데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러주세요. 성탄절 이브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인가? 어둠에 묻힌 밤. 거의 교회에서 부르는 거를. 네. 더 좋은 게 음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네. 요즘은 예배를 못 가죠. 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소원 뽑아야죠. 밑에 있는 거. 사랑해 잘 자라고 감미로운 굿나잇 인사해주세요. 오케이.
사랑해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됐나요? 이거는 식영이 형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 잘 아직 잘 시간 아니지만 잘 자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리미오 님이 내 소원 빼고 다 고르는 느낌이네. 맞아요. 그거 빼고 다 고르고 있어요. 어? 근무 중이라 계속은 참여 못하고 5시 30분쯤에 나나 생일 축하이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지났네요. 그럼 안 해야지. 네,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겠네요. 네, 나나 생일 축하해. 나나 생일 축하해요. 네. 뭐 하나만 더 뽑아볼까? 하나만 더. 내년인가 보네. 네, 다영아 수능 잘 봐. 네, 이제 아마도 고3 수험생이 된 친구 같죠? 네, 수능 잘 봐요, 다영 씨. 화이팅. 고3 수험생 화이팅. 네, 다 잘 볼 거예요. 오케이.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것 같네. 우리 회사 컵이에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컵인데 뒤에 뭐라 써있냐면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회사가 뭐 위대한 걸 계획 중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죠. 옆에 케이크 진짜냐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 케이크 이뻐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케이크. 이쁘죠? 귀엽죠? 네. 오, 브라질에서도 오셨나봐요? 브라질 뭐 인사 있었는데 봄디아? 아무튼 헬로 브라질. 이후 계획? 오늘 말인가요? 별 계획 없어요. 별 계획 없고 그냥 뭐 밥 먹고 일찍 잘 거예요. 요즘 제가 바른 생활 스타일이라 요즘 진짜 11시면 자고 6, 7시면 일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케이크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먹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래 바른 생활 스타일인데 요즘 더 바른 생활 됐어요. 어쨌든 코비드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리고 또 약속 자체도 거의 캔슬을 하다 보니까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도 Watching from Hong Kong이라고. 네, 홍콩 팬 안녕하세요.
ESFJ라고 해줘요. ESFJ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김치볶음밥 좋아하는데 제가 밥을 쌀을 잘 안 먹어요. 어쨌든 관리 때문에. 죄송해요. MBTI 다음엔 꼭 알아와야겠네. 네. 우리 해외 팬분들 From Macau. 와, 마카오. Hello, Macau. Thailand. 비빔면 엄청 좋아하죠, 저. 곱창도 못 먹어요. 곱창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몇 개 있는데 뭐 곱창, 족발, 닭발 못 먹습니다. 그냥 저 개인 뭐 못 먹겠어요. 잘. 'From China' 우와. 오스트레일리아? 내가 이렇게 해외 팬분들이 많아. 네. 제 라방 처음 보죠? 제가 처음이라 그래요. 은비 누나 들어왔네. 누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곱창 족발을 못 먹어요. 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뭐 평소처럼 뭔가 재미난 일은 없겠지만 가족들과 되게 소수 소수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쿠션은 있잖아요. 저 데뷔 10주년 됐을 때 팬분들 선물해 준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이고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다시 한번 누가 만들었을까? 시간 남았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있어? 인스타 라이브가 그래 한 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여러분 1분 남았대요. 아무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최대한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요거 뽑히신 분들은 질문 뽑히신 분들은 선물 폴라로이드 사진 보내드릴게요. 검기는 아니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사진 찍을게요. 끝날 때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서 찍을 거야? 더 가까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포즈를 그냥 취해주시면 그냥 팬분들이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인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봐? 아니, 그냥 잘 찍어야지. 뭐나 미스터 츄 미스터 츄 그냥 여기서 캡처할 수 있게 10 남았거든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네. 하트. 게임을 하트 할 수 있네. 무슨 하트? 안녕하세요.